안녕하세요. 오늘은 호천 KTM에 가서 산악 바이크, 앤드류라고 하는 산악 바이크를 체험하러 가는 중입니다. 차가 엄청 막히네요,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아무튼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 갈아입었고요. 오프로드 바이크는 저 오늘 처음 타보는 거라 아마 엄청 헤맬 것 같습니다. 어떻게 타야 하는지 하나씩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자세가 잡혀 있어야 돼요. 체인지 레버나 옆에 브레이크 팁이 있거든요. 네. 다 위치가 비슷해요. 근데 이거 옆에 있어야 돼요. 발이. 그래야 바로. 빠른 자기가 당황했어도 이걸 빠르게 밟아줘서 기아 변속하거나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데 네. 엉덩이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뒤꿈치랑 엉덩이가 일자였잖아요. 네. 그래서 살짝만 뒤로. 들어가서 약간 대각선이 되게 이 정도 잡아주면 지금 풋그립을 해줬잖아요. 풋그립만큼 중요한 게 이그립이에요. 그럼 저희가 몸을 움직일 때 다리를 벌려서 움직이지 않아요. 이 무릎이 계속 붙어있어야 돼요. 다리를 벌리고 중심을 잡으면 그럼 안 돼요. 바이크가 속에서 노는 거예요. 놀면은 따로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니그립, 풋그립 이것만 알아도 처음 입문한 사람들은 이것만 알아도 반은 먹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체는 어느 정도 세워주셔야 돼요. 세워주신 다음 턱을 얘랑 이렇게 일자가 아니라 대각선으로 되게 일자가 돼야 돼요. 핸들에 손을 얹을 때 보통 이런 게 옵션으로 나오는 게 그만큼 이 도넛 모양 옆에 그립에 붙여서 꽉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 팔꿈치를 오프로드 타는 사람들 팔꿈치를 많이 세워요. 그리고 팔목을 오버그립을 많이 해요. 이걸 해주는 이유가 저희가 팔꿈치 세웠는데 팔목은 이렇게 꺾여 있잖아요. 네. 그러면 서스펜션이 들어갔을 때 네. 팔목으로 다 오는 거예요. 중력이. 네. 근데 팔목도 같이 세워주고 팔꿈치 같이 세워주면은 들어가면서 충격이 분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몸에 무리가 많이 나요. 그렇죠. 팔목이 제일 많이 빼요. 바이크 타면서. 네. 얘네 같은 경우는 흙길이다 보니까 클러치를 다시 출발할 때 확 놓으면 안 돼요. 좀 감고 천천히 놓으면서 출발을 해줘야 바이크가 시동이 안 꺼져요. 얘네 같은 경우는 토크가 세기 때문에 클러치 놓으면 톡 꺼져요. 악셀 안 가면. 급할 때 브레이크 못 찍잖아요. 찾는 방법은 발 위치만 맞춰주시면은 옆에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밀어넣어요? 아니요. 위로 올려서 내려버려야죠. 급할 때. 보통 얘네도 똑같아요. 앞브레이크를 70% 쓰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뒷브레이크를 많이 쓰는 줄 아는데 제동을 제일 빠르게 하려면 앞브레이크를 많이 써줘야 돼요. 일단 이동해가지고 체험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자가 버티는 게 신기하네. 네. 그래서 조금만 더 혼자 좀 편한 대로 편하게 한번 이렇게 원 돈대로 한번 타보세요. 이 악셀이 제 생각보다 되게 반응이 빠르네요. 지금 잘못된 게 팔꿈치 펴져서 상체가 뒤로 가 있잖아요. 이건 감기면 몸이 계속 뺏겨요. 그러니까 딸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엉덩이 위치도 지금 좀 더 앞으로 오셔야 돼요. 조금 더. 네, 이 정도. 이렇게 딱 감싸야 네, 되는구나. 조금만 더. 이렇게 해다가 감싸셨잖아요. 팔꿈치 구부려 주셔야죠. 팔목 살짝 더 올려주시고, 여기보다 살짝 더 안에서 밑으로. 여기서 맞춰서 팔꿈치 올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팔꿈치 구부려 주시고, 배는 살짝
놓고 세우등 대기 타는 거거든요. 그래야 자기가 바이크를 핸들 잡고 핸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팔꿈치가 펴지고 상체가 아예 일자로 되어버렸잖아요. 네, 네. 너무 세우면은 지금 땡기면은 이렇게 뒤로 뺏겨요. 네, 네, 네. 근데 아, 그래서 자기가 말아 갖고 가는 거예요 바이크를. 그리고 시야는 멀리. 아 이게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다. 무슨 말인지 대충 알겠어요. 그쵸, 타야 이게 네. 몸으로 직접 느껴요. 그리고 팔도 이렇게 하라는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이게 이렇게 해서 내가 당기고 밀고 이거를 네. 조절을 할 수 있네요. 제가 이렇게 탔으면 제가 뒤로 와서 계속 뺏기기만 네, 네. 근데 이게 아 정말 약간 말 타는 거 같은 느낌? 네. 네, 그런 느낌. 타니까 진짜 마일 타듯이 딱 붙여가지고 손도 이렇게 해가지고 바이크를 이렇게 감싸 안는다 그래야 되나? 그렇게 타니까
실수가 두 번 있었네. 아직 클러치 감이 없어가지고 좀 감을 익혀야지 좀 더 재밌게 탈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처음 타면서 한 번도 안 넘어질 수는 없는 거죠? 없어요. 많이 안 넘어지신 거예요. 아, 두 번 넘어졌네. 아, 이거 면허 없어도 되는 거죠? 네. 오늘 포천 KTM에서 오프로드 바이크 엔드류를 체험해봤습니다. 아, 생각과 다르게 이 액셀레이터 반응이 되게 민감해서 좀 두 번 넘어지고 조금 그랬지만 아주 재밌게 체험을 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점은 이 바이크를 탈 때 처음에 이제 교육을 받을 때처럼 이렇게 바이크를 손을 이렇게 쭉 펴고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감싸주는, 딱 이렇게 잘 감싸가지고 이렇게 타면은 잘 넘어지지도 않고, 생각보다 미끄러지긴 하는데 잘 넘어지지 않고 재밌게 탈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클러치하고 액셀레이터 느낌을 좀 빨리 찾으면 좀 더 미세하게 잘 조절하면서 미끄러지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재밌게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프로드 바이크를 한번 타보고 싶으시면 주변에 뭐 다른 업체도 있을 테고, 그리고 뭐 조금 뭐 멀리 와도 상관없다 그러면 여기 포천 KTM 여기 오셔가지고 한번 체험을 해보세요. 체험을 해보고 뭐 여유가 되시면 바이크를 구매를 해서 재밌게 라이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니면 저처럼 뭐 여유가 안 되면 와서 가끔 이렇게 놀러 와서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재밌게 놀다가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직장이나 이런 친구들 모임에서도 이렇게 놀러 와서 한 번씩 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포천 KTM에서 엔드류 체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